기도 성취하는 사람, 이것이 먼저 번부터 계속되는 말인데 이 기도 성취하는 바람이고는 몇 번 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다들 형제들 아시는 분이지만은 또 그걸 남한테 전해 주려고 그러면 분명치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고 또 새로 오신 분이 모르실지도 모르고 또 우리 불법의 반야바라밀의 수행은 기도와 함께 모든 수행을 합니다. 이웃을 도와줘도 기도와 함께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때도 기도와 더불어 해나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더불어 하는 우리 불강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해서는 다들 아시는 일이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를 했고 또 이 말을 합니다마는 기도에 관해서 저만큼 상사에게 분석해서 글을 쓰고 말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뒤져봤어요. 기도에 관해서 누가 쓰고 어떻게 한 게 어디에 뭐 기도의 이론과 기도의 성취의 방법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가 안 되는가 어떤 기도가 잘 되는가 그런 요인을 분석한 책이 어디 없는가 하고 뒤져봤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야. 제가 한 것뿐이에요. 이건 제가 제 얘기다 보면 팔불출인가 뭐 불출이 가운데 하나라고 그럴지 몰라도 뭐 아마 불출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 식구는 누구보다도 기도법에 관해서는 환하자 그거예요. 다른 절 식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엎드려서 절이나 하고 떡이나 차려놓고 절이나 하는 줄만 알고 그런 것도 이제 연장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어디에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불광 사람은 그렇지 않아. 기도법을 딱 알아. 진리 그대로. 기도의 근원이 근원 진리, 근원 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원 진리가 가지는 공덕을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 불광 식구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든지 다 되는데 대신 원을 바르게 세워야지. 아직 그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 번 꺼냈어요. 삐뚤어진 원은, 잘못된 원은 성취됐다는 큰일 납니다. 부처님은 아시기 때문에 삐뚤어진 원, 잘못된 원은 성취되지 않게 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돼버려요. 제가 그전에 어떤 사람 얘기를 했죠. 장가가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여인 상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장가가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장가갈 여인을 만나져지이다. 좋은 여자를 만나져지이다. 나라가 개명 초기 시대니까 교양 있는 그 여인을 만나지어야 하고 그것이 소원이어서 공부하러 해남 대흥사 있는 동네입니다만 남쪽에서 그야말로 서울로 유학을 온 젊은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그 생각만 나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절에 가서 신임한테서 물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가 가기 쉽다, 좋은 여인을 만나기 쉽다 하는 그게 그 나쁜 원은 아닙니다. 그게 좋은 원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대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라.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어느 신임이 가르쳐 주기를 간세모살만 불러라. 그렇게 부르기를 30일을 불렀던가 아마 300일을 불렀던가 하지 않나. 아, 37일씩 세 번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눈치만 보내도 자기하고 대화가 될 줄 알았더니 그걸 안 됐고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도 이제 어떤 여인한테 자기가 말만 걸어도 신경하게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지 고생만 하고 속았다. 그러다가 그 신임이 세 번이다. 두 번까지 하지 세 번만 해봐라. 이제까지 두 번 한 거 3분의 2는 성취했는데 3분의 1 못해가지고 그 중단하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는 그냥 밥만 먹고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밤낮을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의원이고 다 녹아버려버렸어요. 산매가 되어버렸어요. 산매가 돼가지고 마음이 후련히 열려버려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번외망상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속 시원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 저는 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어떻게 경계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아. 자기는 뭐 여인을 만나고 뭐 장가가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 다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 뭐더 바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뜻밖의 집에서 전보가 와. 내려가 봤더니 손을 봐라. 사실 부모님이 다 자기에게 인연 있는 기술을 다 준비해 놨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해 가지고 딱 맞추게 만들어 놔. 마음의 문도 열려서 가슴이 열려서 도의 힘도 생겼지만은 또 자기가 소원하는 그 장가가야 갔다, 좋은 여인을 만나야 갔다 하는 것이 그 좋은 생각이지, 그 나쁜 생각이 아니거든.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내가 그저 또 해봤습니다. 해남 대흥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가, 지금은 그게 없을 겁니다만은 지금도 드물입니다. 연불당을 해가지고 북을 쾅 치고, 바른손으로 북을 치고, 왼손으로 꽝새라고 합니다만은 꽹과리 같은 걸, 징 같은 겁니다만 그걸 엎어놓고 그걸 쾅 치고 같이 쾅 치면서 나마미타불 하고 이제 염불을 하면서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 염불 정근은 천수다라니 염불할 때부터 시작해서 정근은 우리 여기서 목탁치고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꼭 정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근하고 염불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더니 어느 노인이 하는 말이 저렇게 염불하면 안 돼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스님이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염불 해봤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서울 가서 그렇게 공부하러 갔다가 그런 마음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스님한테 속어가지고 처음에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야주는 그냥 죽으라고 죽자사자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자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노는 것처럼 쾅 하고 암탉을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가서 집이 가서 그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결혼을 해서 삼남매를 두고 면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뭐그 후에 그 시골에서 뭐 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늙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염불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해야 합니다. 뭐 그러더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뭐좀 그렇게 순수하게 하면은 원을 삐뚤어진 원을 설사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일침을 하다 보면 삐뚤어진 생각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나 처음부터 삐뚤어진 생각을 놓아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갖지 못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전적, 뭐 요 다음에 언젠가 제가 그 말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적을 겁니다, 제가. 근데 기도를 해서 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좋은 기도는 남을 해치지 않는 기도는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잘 되고 성장되고 세상이 잘 되는 기도들은 뭐든 다잘 되는 건데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기도를 해도 잘안될 때가 있다. 오히려 거꾸로 그냥 더안 좋아질 때가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잘안 된다고 보이는 것도 그것은 묵은 것이 무너지느라고 그런 것이다. 종기가 나시면 딱지가 있는 거 딱지를 떨어져 나가야 새살이 안 나오느냐. 사살이 나와가지고 딱지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 점점 괴롭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기도한다고 거꾸로 더안 좋아졌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다가 오히려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오히려 이거 잘될 징조다. 좋은 일이 돼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더 기도 잘하라.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서 잘안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또 마음속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고 성불시켜 주는 당신의 원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당신이 먼저 원을 했어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대자대비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취시켜 주는 게 원이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루어 주시거늘 하물며 원하는 것을 이루시지 않을까 보냐. 그러니까 꼭 부처님을 철저히 믿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있어도 믿고 꿋꿋이 이겨나가라. 그리고 절대 두려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부처님이 너를 가호하시고 네가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성불하는 미래에 가서는 성불하는 것까지 부처님이 보장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고 찰떡 믿는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고 흔들림 없이 기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기대성 취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뭐를 적어놨냐면 기도 성취하는데 기도를 바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안 되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검토를 해봐라. 부모님과 조사님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부처님과 조사님과 감사하고 있는가? 속속들이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해봐라. 이제 그것이 이번 주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지고 있는 바람 있죠? 우리 불광 요절 보면 기도문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발열문이라고 그랬고 혹은 축원문이라고 그랬고 뭐 그런 게 힘을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특별한 행사 때마다 읽으시는 또 기원문이 또 몇십 개 있습니다. 그걸 다 지가 만들면서 반드시 집어넣는 게 끝머리에 부모님, 조상님을 위한 기원문이 들어있습니다. 어디든지 들었습니다. 거의 다 안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슨 기도든지 부모님, 조상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려오고 생명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부모님, 조상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고른이 왕성하기를 기원하는 효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참으로 진정으로 부모님과 조상님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봐라. 그 둘째는 또 기도가 해도 제대로 안 될 때는 가족 서로의 서로 조화가 정신적인 조화, 가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마음 가운데 서로 허락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서로 통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서로 덮어놔두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숨겨놔두고 말 안 하고 있고 그렇게 가족 가운데 통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맥히는 것이다. 부처님하고도 맥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어디든지 벽을 쌓아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하고 맥힌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있는가, 가족하고 화합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다 살펴봐라. 특히 그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가 중요하다. 자녀들, 어린애들 벼랑 안에 무슨 솥쌀을 하고 무슨 병이 났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원인은 대개가 부모에게 있다. 그런 일이 생겼거든. 2, 3일 전에 혹시 부부지간에 격한 감정 대립이 없었던가 한번 돌이켜봐라. 그런 말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꼭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과 땅 그 울 안에서 크는 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꽃이 제대로 크려면 따뜻한 햇빛, 축축한 땅, 이 땅과 이 하늘 사이에서 꽃은 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잔병, 어린애들 잔병 앓고 그래서 병원에 자주 댕겨서 낫지 않는다 하면은 다들 부부간에 그거 부모가 막 화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화합하면 따뜻한 온실에서 맑은 공기 속에서 꽃이 잘 맺고 피는 것처럼 자녀들도 잘 된다.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 가운데는 부모님과 조상님에 감사하고 있는가, 또 서로 가족 간에 정신적으로 잘 화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립심이 없는가, 미움과 원망스러운 것 같은 감정코시 품게 없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때도 있다 빚다. 그런데 그런 건 싹 기도할 때는 버려야 한다. 부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탁 쏟아버리고 맑은 마음이 돼가지고 빈 마음이 돼가지고 일심이 연불하라. 원은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이것이 기도하나 성취하는 사람의 두 번째 얘기인데 오늘은 주보가 거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